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현재는요, MV88 플러스 슈어 마이크죠? 고음질 마이크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더빙 보시면 이제 톰 크루즈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제 더빙을 할 겁니다. And definitely inspired and reflective of that story. It's an epic tale. 네, 요 녀석의 부분을 더빙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톰 크루즈 목소리를 끄고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슈어의 MV88 플러스 비디오 킨 마이크를 사용 중이었는데요. 슈어는 마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음향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전문 음향 브랜드입니다. 아마 이게 소스가 안 맞으면 약간 좀 이렇게 뒤틀어서 움직이면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슈어의 엠킨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슈어의 MV88 플러스 비디오 킨 마이크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슈어는 마이크보다 안녕하세요. 하늘 안녕하세요. 하늘 반갑습니다. 톰 크루즈입니다. 일단 이 목소리보다는 그 목소리가 낫겠죠. 그리고 바로 이거는 이제 녹음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들어보죠. 얼마 전부터 저는 슈어의 MV88 플러스 비디오 킷 마이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슈어는 마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음향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전문 음향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이번에 출시한 MV88 플러스 비디오 킷은 고음향 마이크로서 가격대가 조금 센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비싼 40만원대, 50만원대 단일 PC에서만 활용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활용도를 보았을 때 고음질의 콘덴서 마이크의 품질 영역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비디오 킷이라는 녹음뿐 아니라 영상 촬영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지원하는 것,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슈어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양한 음향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슈어의 음향 가치가 분명하게 기술적으로 집약되어진 마이크, 선택은 자유니까요. MV88 플러스 비디오 킷 당신을 기다립니다.